나고 하시나요? 보고 가시오. 오사카가 갈 건데, 한국어로 치면 약간 도심 속에 이제 성이 있다 보니까. 중국공? 여의도 공원 정도. 아, 여의도 공원 정도. 부터 플러스의 최고의 체육인 서평이 오늘 오사카 성 내부에 있는 계단도 포함해서 도보로 올라가고. 괜찮지만. 근데 그거는 아직 안 정해졌어요. 여러분들이 아마 오사카 성 오셨던 분들은 엘리베이터를 많이 타고 오셨을 텐데, 그 계단으로 갈 때도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놓친 점들을 계단으로 올라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오늘 좀 남들과 다른 루트로 오사카성을 함락해 보겠습니다. 주치가 좀 없어요? 네, 없어요. 주최 측의 만행이라고만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. 불관중 보험 가시죠. 천수각. 천수각. 왜 천수각이죠? 하늘과 물과. 아닌데? 천수를 누린다 할 때 그게 천수가 그 하늘 천 무슨가 잘 모릅니다. 모르는데 왜 모르면 지키지 마십시오. 모르는데 자꾸 지키고 있노. 1번 한번 봐야 돼. 지키지 말라. 아, 모르는. 사진 잘 나오겠네요. 한번 그 각자 카톡 프로필 사진 하나 만드시죠. 그래서 가프 가프입니다. 오사카성 되게 작네요. 겨우 이걸 보러 왔다. 거짓말입니다. 서평은 뭐 일본에 살고 싶다고 하신 것 같은데. 여자 이쁘대요. 여자 때문인가요? 결혼하고 싶대요. 너 코멘트 하겠습니다. 3초 안에 반박 안 하면 팩트인 걸로. 아니 지금 근데 여기에 또 우리 독립투사들 다 모시고 왔어. 더더미니 요시 본 거지. 오사카성 함락을 위해서 유관순 이름 뭐죠? 한글 만드신 분. 김세종을 모르신다. 김세종을 모른다. 범필이 너무한 거 아닙니까? 세종대왕 이순신 다 들고 왔습니다 지금. 안중근 이분은 누구인지 아십니까 혹시? 교복 입고 계시네요. 아 이분을 모른다. 바람 별 그리고 시. 아 윤동주. 윤동주 시인을 모른다. 알고 있습니다. 아니, 저는 이 우리 무턱이들이랑 다니면 항상 느끼는 게 아 이 정도로 무식한 사람들이 한국에 있다.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그 한 나라의 수장이 여기 있었다는 건 아니 그때 뭐 그런 거 아니에요? 막 일본이 다 이렇게 갈라져서 전쟁하던 그 맞아, 시기 그 중에 오사카의 왕이 오사카의 왕이 아니죠? 성주? 성주 같은 거죠. 근데 이제 그러니까 여기가 사실 한국인들한테 좀 뭐 사실 뭐 좋은 의미를 가진 것은 아닌데 임진왜란 때 그런 다양한 수모와 다양한 분들의 이런 죽음을 기리면서 여기 오는 게 더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가방에 예. 수신이 형 보고 있어. 저희가 오사카성 지금 다녀왔는데요. 필수 관광지라고 할 정도로 소개되어 있는 오사카성인데 사실은 이 경매에서 사진 한 번 찍는 거 정도면 좀 충분하지 않을까. 네, 뭐 올라가서 봤는데 거의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거의 옹호하는 내용들이 많았고 뭐 아까
민 씨가 얘기했듯이 우리랑은 또 임진왜란에 대한 시각이 좀 달라요.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성공 스토리에 되게 짧은 부분이 들어 있어서 한국인들이 직접 보시기에는 특별히 즐길 만한 컨텐츠는 없다. 이 정도로 결론 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필수 관광 코스는 아니다. 와서 사진 찍으려면 오시라. 여기 사진 찍고 안 올라가네요. 안 올라가도 될 정도. 주유 패스 있으면 공짜인가요? 난 주유 패스 있으면 공짜입니다. 뭐 연인들끼리 공원 자체는 되게 좋은 곳이라서 날씨 좋을 때 한번 걸어보는 거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. 나 데이트 코스로는 좋아요. 굳이 와서 여기서 9층 거의 9층 가까이 되는데 올라갈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. 혹시 이제 올라간다면 계단을 이용하시라. 엘리베이터 너무 기다려야 되고.